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나노신소재입니다. 설 연휴 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설 연휴에도 영상을 좀 보시느라 10분만 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차트를 좀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오늘은 나노신소재를 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져가야 될까, 또는 제가 장중에도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면 나노신소재는 개별적으로 2차 전지라는 업황에 속해 있는 걸 제외하면 나쁘지 않은 회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기억을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야, 얘네들 목표 주가가 26만원이랍니다. 26만원, 지금 1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하면 한 67,9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만원 언저리인데 2배 이상, 160배가 더 올라가야지 목표 주가다 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네요. 그 정도로 나노신소재는 우리가 봤을 때에는 회사 자체로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얘가 되게 멋진 벽돌로다가 이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되게 이뻐. 근데 동네에 불이 나버렸네. 이쪽 집도 불이 나고 이쪽 집도 불나고 이쪽 집도 불나다 보니까 이 불이 잘못하면 우리 집 담벼락 넘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얘가 밀려 내려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이쁜 벽돌집은 나노신소재고 동네에서 불이 난 거는 뭐예요? 2차전지 업황이 불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2차전지 업황이 불이 꺼진다라고 하면 나노신소재는 좀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론이 너무 길었죠? 자, 믿고 보는 나노신소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사업부문 호실적을 기대한다. 4분기 매출에 이런 부분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나왔던 리포트였는데 일단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249억, 영업이익은 45억 정도를 보여줬는데 여기서 보면 분기별 연도별 다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영업 기준이 22억이에요. 거의 2배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이는 CNT 중심의 외형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분기에 부진했던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수요가 정상화로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024년 CNT 도전제 외형 그 성장이 좀 본격화가 될 거다 라고 보고 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에요, 2024년 매출액은 1700억 정도, 영업이익은 310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2023년 12월에 준공 완료되어 있는 국내 신공장, 그 세종시에 있죠. 2024년 1, 2월 사이에 양산을 시작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2월달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산을 아마 시작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거겠죠. 또한 미국의 초기 사이즈 기준에서 9,000톤 정도, 폴란드라든지 이 부분에서도 이 분기에는 양산이 시작이 될 겁니다. 초기 사이즈 기준이 5,000톤이 될 거예요. 다만 안정화 작업 및 인증 완료 후 본격 양산은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공장 양산이 시작되는 2023년 대비해서 100% 이상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즉 2배가 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도 주가를 2배로 올렸나 봐요. 지금 10만원인데 26만원이면 일단 조금 더 많은 부분이긴 하죠. 일단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공장 양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2025년 정도가 되면 내년이 되겠네요. 5만 5천 톤 수준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2024년 대비해서 2025년은 또 100% 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우리가 예상만 놓고 보면은, 야, 내가 100을 벌었는데 2024년에는 200을 벌 거고 2025년에는 400을 벌 거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2023년 대비해서 2025년은 뭐예요? 거의 4배 가까이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단순한 계산으로 따져놓고 본다고 했을 때. 목표 주가는 26만원이에요. 최근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저조한 실적, 저조한 4분기 실적이라든지 2024년 외형 성장 우려가 지속되고 있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차전지라는 업황의 동네에 나노신소재는 깨끗한 집을 짓고 있는데 다른 쪽이 막 우후죽순 아파트 만들고 있다가 부도가 난 거야. 아파트를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휑 해줬는데 이제 누군가가 구원투수가 와서 마저 이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면 그 도시는 다시 뭐예요? 깔끔한 신도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2차 전지가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업황이. 뭐 그런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는 4분기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2024년 해외 공장 양상 본격화되면서 새 자릿수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된다. 2025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70% 이상이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저하게 전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또한 높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좀 이거를 좀 놓고 볼까요?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는데 이거를 먼저 볼게요. 네. 매출액은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서 뭐예요? 성장을 하고 있죠. 2023년 대비 2024년은 86억에서 1702억 뭐 86억에서 10억 860억인가 보죠. 예, 10억이니까. 예. 거기서 1720억이니까 두 배가 뜬 거죠. 그다음에 뭡니까? 영업 이익도 여기에서 이렇게 두 배가 뜬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PBR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PBR 1 이하가 무조건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좀 잘못되어 있는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부가 이거를 PBR 1 이하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한 게 좀 기준이 애매하거나 아니면 기준이 조금 병형이 되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업황에 따라서 달라요. 예. PBR이 아무래도 얘는 4.8번이기 때문에 이거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나노신도제 매출 추이를 놓고 보면은요 2024년도 이만큼 2025년은 이만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12배 여기서도 2배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4배예요. 856억이 2025년 정도가 되면은 3500억대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굉장히 크게 뜨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가 310억이면은 여기는 600억이니까 거의 2배가 뛰는 거고 얘가 130억에서 600억이면 얘도 한 4배 정도 뜬 거잖아요. 그쵸? 예, 그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거의 100W다가 늘어날 수 있는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굳이 도망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해서 제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만 놓고 2차 전지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해가면서 진행을 해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도망쳐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내가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버티고 가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는 이해가 조금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변수는 있어요. 변수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이 IRA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받을까? 그거는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앞으로 아직 많이 남았어요, 시간이. 그것들을 미리 고려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요, 뭐 연휴가 있든 없든 간에 꾸준하게 저희는 뭘 하고 있죠? 매주 25% 수익을 달성을 하고 있죠. 저희 연휴가 끝나고 또 열심히 매매해야 되잖아요. 혼자서 버거우면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시고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지금도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 미만의 종목도 찾아보셨나요? 종목이 너무 많죠? 야, 이 종목들을 언제 내가 매매해? 근데 이 종목들 가는 건 맞아? 여러분이 만약에 설 연휴 동안에 조금 노는데 쉬는데 시간 나서 좀 활용을 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연휴 중에도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매매해야 될 종목들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거든요. 같이 매매를 하자. 그래서 25% 수익 챙겨가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은 연휴도 편안하게 보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